탈모 예방으로 모낭주사 맞아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탈모 예방적 목적으로 맞으실 필요는 없다고 해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 주사 치료든 먹는 약이든 치료를 시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실 수 있겠지만 비용적으로나 또 너무 아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방적으로 굳이 맞으시기에는 좀 너무 힘드시죠. 한 번 하고 말 거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모낭주사는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으셔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위 탈모 증상, 그러니까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증상은 유전적 소인뿐만이 아니라 노화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뭐 맞으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모발이 건강해지고 좀 더 빨리 자라겠죠. 프로페시아나 아무것도 같은 충분히 억제가 가능한데 굳이 주사로 탈모 예방을 하시는 거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확실한 경우시라면 모낭주사보다는 탈모약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